네, 두 번째 SNS를 활용한 일상적인 소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상적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굵은 밧줄도 사실은 한올한올 실과 같은 이런 것들이 엮여져서 이 굵은 밧줄이 되는 거지 이 밧줄이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학부모님과 이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님과의 소통은 무엇을 얻는 거다? 민원을 예방하고 누구를 얻어? 서포터를 얻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제가 방과 후에 축구를 하다가 애가 그 얼굴이 부딪혀서 상대방 머리에 그 얼굴이 부딪혀서 이만큼 부었어요. 그래서 MRI 촬영까지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근데 그게 방과 후에 그 일과 시간이 아닌데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게 보험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했는데 오히려 어머니께서 아유 선생님 신경 쓰실 것도 많은데 뭘 거기까지 신경 쓰시게 해서 죄송하다고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역시 학부모님은 이렇게 소통을 하면 우리의 서포터가 되어주신다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다. 혹은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르셔요. 잘 애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방법을 모르시더라. 그래서 학부모, 교사의 역량은 뭐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한 3시간에 걸쳐서 학부모 직접적인 학부모 교육 연수도 하겠지만 그런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긴장하시잖아요. 그럴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팁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시험 때가 되면 불안하니까 자꾸 어머니들께서 잔소리 하시게 된다. 그러나 잔소리는 결코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하셔라. 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우리 애들을 돌봐주셨는데 어머니께 시험 때가 되면 반찬값을 두둑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한 시험 3주 정도 앞두고는 애들이 왜 요즘 이렇게 반찬이 좋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머니들께서 많이 공감하셨어요. 우스개지만 제가 굳이 뭐 반찬을 꼭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 동네 반찬 가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이제 우스개로 했습니다. 이런 코칭, 그 다음에는 요거는 좀 중요한 거죠. 시험이 끝났어요. 그럴 때 어머니들이 흔히 하시는 게 뭐냐면 너 몇 점 되면 휴대폰 바꿔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되면 애는 긴장하게 됩니다. 그 점수까지 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상이 전혀 없는 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애들에게 애가 도착을 못하면 자존감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드린 팁은 직전 점수보다 1점이라도 오르면 그 점당 얼마씩 용돈을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일리지로.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70점이었는데 기말고사 때 75점이야. 그럼 5점이 올랐어요. 그럼 5점당 얼마씩 특별 용돈을 주셔라 해서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들께 조언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시시콜콜한 얘기 같지만 마지막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생각, 시험을 잘 보면 뭐 특별 용돈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셔라. 과정에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시험 마지막 날이면 그 아침에 특별 용돈 주시라 이렇게 그 톡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시험 보는 날 마지막 날 아침에 우리가 얼굴이 싱글벙글한 거예요. 애들이 왜냐 엄마 아빠한테 특별 용돈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중간고사가 그 5월 초죠. 그래서 어버이날 직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에 주실 때 애가 고마워서 어버이날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게 이렇게 두둑해 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